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양버들, 미루나무,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은 이태리 포플러, 요세 종류의 나무들이,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한데, 요세 종류의 나무들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버들이라고 하면 이름에서 보면 버드나무 앞에 양자를 붙여서 서양에서 들어온 버드나무다.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버드를 양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루나무 하면은 이 미자는 미국에서 들어온 루자는 류입니다. 버들류자를 써서 류를 점차 발음하기 좋게 루로 바꿔서 미루나무라고 하는데, 류는 버드나무고 미는 미국에서 들어온 버드나무다. 그래서 미국에서 들어온 버드나무는 미루나무, 그리고 서양에서 온 거는 양버들, 이렇게 해놓고서 두 나무가 아주 정말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두 나무 전부 헷갈려가지고 아무도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두 나무를 아주 명쾌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태리 포플러 나무의 모양, 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태리 포플러 나무를 보면 나무가 마치 멀리서 보면 이렇게 공처럼 보이죠? 동그란 공처럼 보이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나무의 폭이 아주 넓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태리 포플라입니다. 그래서 이태리 포플라는 이 폭이 넓은 데 반해서 이 양버들은 나무의 모양이 빗자루 모양이죠. 빗자루 모양으로 자라게 되는데, 빗자루 모양으로 자라서 이 나무가 가지가 옆으로 벌어지지 않고 위로 치솟아서 빗자루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양버들이죠. 거기에 반해서 이 미루나무는 바로 이렇게 아래쪽은 양버들을 닮아 있고 위쪽은 이태리 포플러를 닮아 있죠. 그래서 이태리 포플러와 양버들의 중간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미루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의 모양으로 세 나무를 쉽게 구별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양버들을 먼저 보면, 양버들은 이렇게 가지, 요 나무는 지금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의 나무를 나란히 심어가지고 두 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모양을 보면은 밑에서 이 올라가는 요 줄기를 우리는 원줄기라고 하죠. 원줄기, 한자로 주간이라고 하는 원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직립을 하죠. 똑바로 서서 하늘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옆에 나오는 이 가지, 옆에 나오는 가지를 우리는 원가지라고 합니다. 원가지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로 쭉 치솟아 버리죠. 이렇게 위로 치솟아 버리고, 그 끝에, 원가지 끝에 있는 요 곁가지라고 하는 작은 가지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줄기도 치솟고, 원줄기도 치솟고, 원가지도 치솟고, 곁가지도 치솟는다. 이렇게 위로 치솟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양부들이죠. 그래서 이 양부들은 우리나라에 가장 흔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가 이 양부들인데, 이 양부들이 보면은 이렇게 빗자루 모양으로 쭉 가서 완전히 빗자루하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가지를 보면 이렇게 여기가 시커멓게 보이는 이 부분이 원줄기, 요 아랫부분의 원줄기입니다. 요 원줄기인데, 원줄기에서 이렇게 곁가지가, 이렇게 굵은 가지가 곁가지가 올라오고, 곁가지에서 다시 이렇게 가느다란 죄송합니다. 요 원줄기에서 곁가지 아니고 원줄기에서 원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곱게 올라가게 되는데, 요 원가지도 곱게 올라오고, 원가지에서 갈라지는 곁가지, 요 곁가지도 이렇게 다시 위로 치솟게 되는, 이러한 원줄기도 위로 치솟고, 원가지도 치솟고, 곁가지도 치솟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양부들이죠.
아, 그래서 이 양부들은 모든 가지가 위로 치솟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이 미루나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어린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어린 가지를 보면 어린 가지에 여기에 보면은 여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자루가 나오고 잎이 달리게 되죠. 잎이 달리는데 이렇게 가지에서 요 잎인 잎자루가 달리는 요 부분을 우리는 한자로 엽액이라고 하고 엽액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것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바로 요 사진이 되는데 요 사진을 보면은 여기 어린 가지가 있고 여기 잎자루가 달리는데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잎겨드랑이 한자로 엽액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잎자루가 달리는 아래쪽 요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잎자루가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잎자루 아래에 능선이 나타나는데 능선이 하나 둘셋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런 능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능선의 깊이가 엄청 깊지요. 움푹 들어가는 이런 깊게 들어가는 능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이 아주 능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미루나무죠. 이 미루나무인데 반해서 이 이태리 포플로는 보면은 이 어린 가지에서 여기 잎자루가 달리는데 이 잎자루 아래 세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여기 하나, 둘, 셋, 세 갈래로 갈라지는 능선의 깊이가 얕아 보이죠. 이 능선이 얕아서 능선이 미약하게 발달한다. 그래서 아주 얕은 능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태리 포플로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 양보들은 어린 가지에 보면은 능선이 거의 없죠. 능선이 거의 없어서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약하게 있는 것이 바로 양보들입니다. 이렇게 이세 종류의 나무들은 어린 가지의 능선을 가지고도 새 나무를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